줬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떤 놈을 줬던지. 아니 어저께 내 방에 누가 하나 왔다 갔거든요. 나 어저께 혼자 잤거든. 근데 오늘 무서워갖고 오늘은 문 잠그고 자려고. 아니 누가 왔다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저 대구에서 유튜브 여기 찍지 마요. 왜냐면 집에다가는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얘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감독님 저쪽으로 찍어 저쪽으로. 대구에서 오셨거든. 언니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얘기해. 못 하려고 1시 반에 도착해갖고 여태 기다리고 있죠.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울산지, 우리 일산 방어진 일산지 해수욕장은 6시 대야 공연을 시작합니다. 아니 왜냐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일찍 하는 자고 서둘러 오시거든. 좋아하시는 노래 한곡 해드릴게요.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중의 여인 하나 해주세요. 우중의 여인.
그리고 이런 거 주지 안 줘도 돼요. 갈 차비는 있어, 언니? 차비 있어? 아니면 내가 저 태우다 데리려고 그러지. 대구는 얼마 안 되니까.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우리 장렬, 어? 저기, 어머니는? 집 나가시오? 응? 딸이 와서 집에 쉬고. 아, 딸이 와서 집에 가시오? 아우, 이런 날 뭐하러 집구석에 있는 거 보라 더워 뒤집었는데. 방어진은 원래 대한민국 제가 진짜 어딜 가나 진짜 여름은 시원한 곳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더울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얼마나 쪄줄 것이오, 그치? 어, 눈들은 땡그리갖고 쳐다보는 게 시간 부담스러워 죽었네. 우리 저기 월남치마가 어디 계셔, 월남치마? 아, 아까 제가 북을 좀 치워줘야 돼가지고 나는 일할 때가 옆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 옆에 분이 언니, 응, 언니 잘 오셨어. 그거 걷지 마. 이 나이 먹으면 뭔 낙이 있겠니? 응. 어? 4시간? 아이고, 4시간은 여기 세 발에 비어.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주 충청돼서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뭐 대구에서 오시고 대전에서 오시고 또 충청도에서까지 오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두 분이 오늘 밤 알았지? 나 거기까지만 할게. 내가 저기 우중의 여인 다 아시죠? 이 노래? 네, 이 노래는 공포에서 12명 오고 있어 지금. 어, 12명씩이나? 봐봐요, 요즘은 진짜 이 방어진에 사시는 분들이 잘해야 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니까. 왜? 우리 양푼이 분반님, 저까지 분반님, 헝단이 이래서 보러 많이 들어오시거든. 어, 참. 오오오. 야, 목포에서 한참 걸릴 건데. 차렷, 형님. 아이고, 얼음이 다 녹았고. 우리 저 단장님 자선냄비 차 챙겨가지고 어디 가셨대요? 똥지야, 똥지야, 자선냄비 챙겨가. 저기 멜로디 조금만 줄여서 에코도 조금 줄여주시고. 나의 창문을 나의 창문 여이나 만나지 말자고 맹세한 나의 젊은가 그대로 울지 돌아 내리고 한쪽만 다 내리고라고요? 비오는 밤 디스코 삼바 어둠을 헤치고 Yeah.
때 언니 이거를 가려줘야지. 나도 영상을 보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한정하거든. 막 보일동 말동 하는 게 더. 아, 나 이 정도만 돼도 살. 아, 뭐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미은사랑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래. 뽑았죠. 너는 없니? 저 전주에서 와갖고 얼굴이 해죽해졌어 우리 사람이.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우리 저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요. 어우 1년 만에 봤더니 더 이뻐졌네 저것이. 왜요? 어? 누가? 내가 재우라고 그랬지. 내가 지향맥이라고 그랬을까? 형부 지향 먹으라고 지향 먹여갖고 재우라 그랬다 그것도 얘기했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쬐끔만 먹이라는데 많이 먹였어 혹시? 한 3일 못 일어났나? 상태가 완전 원래 안 좋았다 내가 볼 때. 아이고 뭘 그런 거.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미쳤어 미쳤어. 목포에서 응? 5시간 걸렸어? 그럼 오늘 자고 가? 아니, 내 방에서 자고 가. 어머, 언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거 해달라고 해드려야지, 내가. 뭐, 까짓거 못 해드릴 거 뭐 있어. 아니, 오늘 목포까지 또 어떻게 가, 피곤해서. 자고 가. 신랑 있어? 없어? 그럼 뭐 신경 걸을 것도 없어. 엄마! 에? 남자 하나 붙여준다 그래. 남자 하나 붙여준다 그래? 그리고 참고로 여기 울산지 처음 왔잖아. 일산지 여기 이 남자는 건들지 마. 내 거야. 내가 이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아직 한번 안 해갖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요거 잘하고 있어. 계속 등 돌리고 있어. 이쁜 애들은 멀리 해야 돼. 알았지? 언젠간 내가 까먹을 말 거야. 애교도 너무 애껴요. 내가 지금 3년째 작업하고 있는데 야 남자가 고집이 세. 한번 하자. 아니 이제 같이 애교를 떨어갖고 살 수가 없네. 저 미운 사람. 그리고 언니가 그때 뭐 좋아했지 노래? 응? 뭐 좋아했지? 다 좋아요? 이 언니는 아주 나는 그래서 아까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나는 척을 못했는데 딱 일어났는데 언니구만. 목포에서 강진에도 또 그렇게 부지런히 왔다 가셨거든. 자, 또 고마워 언니. 내가 봐갖고 돈 있는 놈을 소개시켜줄까 힘 센 놈을 소개시켜줄까? 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여. 에? 또 지향 먹고 싶어서 그래요? 지향 가만 있어봐. 응? 어? 그 옆에 왼쪽에 힘 세고 돈 많고 가진 거는 여자밖에 없어. 자 갑니다. 차렷경님 저기 공동실 얼음 컵 있어. 물은 여기 있어. 물은 이별은 끝난다 해도
찍었어. 내가 감기로 하도 고생하니까 약을 이만큼 별명도 갖고 오지 말고 남자를 좀 갖고 와. 아우 외로워 죽었어. 이렇게 살다가 이러면 해졌나. 차라리 저리를 미워졌다가 갈 수 있나요. 좋아하시는 노래 위주로 많이 부르지만은 저 뭐지 이은하의 그 뭐지 돌이키지마 아, 디스코로 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자 그리고 우리 언니들도요 오늘 같은 날은 집고서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노는 거니까 저 스트레스 풀고 가셔. 여자들은 참 그게 병이다. 나와 있으면 아 우리 큰애 들어와서 밥을 먹었을까 서방 걱정은 아니야. 꼭 애식기도 걱정하지. 아 아 나는 가까이 있어봐요. 아우 근데 해피룸 오늘 또 지랄하고 더운데 속눈썹까지 붙여가고 죽어. 나는 가까이 있어봐야 해요. 멀리서 보면 이목구비가 별로 안 보이는가 봐. 여기도 여자끼리만 오시고 여기도 여자끼리 오시고 잘했어 뭐 이런 데까지 남자 크고 현지 조달이요 남자 만대 원. 어 봐봐요. 아우 여기는 같이 와갖고 어? 여기 현지 조달했어요? 어? 오빠는 내가 볼 때 돈도 많아 보이고 힘도 세 보이네. 벌써 코가 보코잖아 보코. 돈도 좀 있게 생겼고. 오빠 혹시 주머니에 이런 거 파란 거 하나 없어? 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언니. 난 저 오빠한테 받고 싶어서 그래. 어 그래. 뭐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은 고마워 언니. 오늘 하여튼 힘 센 놈 만나갖고 알았지? 그동안에 못 푼 회복 확 풀어버려. 에? 죽여버려 그냥. 요즘 여자들은 남자들이 죽여주길 안 바라네. 걸리기만 걸려봐. 나 어저께는 피곤해서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어. 아이 왜 그래 언니 오랜만에 와갖고 건강하셨지 그동안에? 아이고 난 땀이 나갖고 더워갖고 아이고 우리 언니 죽었다 이렇게 돌려드려야지. 여울이면 저 뒤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별로 안 덥지? 아우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내가 반말하려고 그래. 자 돌이키지 마. 여자키로 템포 3만 감아주세요. 갑시다.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길에 눈을 뜨면 보인 것이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정말 물건뿐이야. 정말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나는 가야 하는데 하늘에 떠오르는
다시 지금 시작해 한순간 너도 칠 수 없어 길에 눈을 뜨면 보인 것이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많이 서 계시잖아. 그렇게 서 계시지 말아요. 안에 들어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해요. 까짓거 뭐 인생 뭐 있냐? 어? 한잔 할 줄 아시면 들어가서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술보다는 언니 안주를 많이 먹어야 돼. 그럼 술은 쬐깐씩만 먹어 혈액 순환에 정도만 되게끔 그냥 안주를 많이 먹어야 속이 든든하니 좋지. 참 이거 뭐 어제도 어떤 언니가 얼마나 퍼먹었는가? 자기 일단은 간다고 가는데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을 때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짐이 멀든가 고생했다고. 자, 우리 오라버니가 또 원하시는 노래. 아모르 파티 하나 하고 어쩌다 마주친 건데. 사실 그건 나는 내 적 갖고 너무 놀아갖고 이제 살이 빠져갖고 젖이 작아졌잖아. 자. 대한민국에서 자기 적 갖고 노는 품바는 나밖에 없을 거야.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어쩌다 말지. 그거 좋으셔? 아, 그 미리 얘기를 어디 해달라고. 자, 아모르 파티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나와서 좀 왔다 갔다 힘들어. 어? 산다는 애들 다 듣는 것이 누구나 빈손으로 슬슬 뱉어보고 학교의 예민들 세상이 부르는 사실 자신에게도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오늘보다 그것만 내리면 돼 인생은 지금 이어다 I'm a one of the cheap Susie, Susie.
이제 다시 한번 인사 쓰지만 귀찮아 보여 반도 시켜
근데 뭔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이 벗어? 어저께 얼마나 벗가니 눈이 띵띵 벗어. 언니 남자는 저런 남자 꼬셔야 돼. 힘 있고 돈 있는 놈. 벌써 딱 봐도 힘 있어 보이잖아. 한 번 더 갈까요? 응? 한 번 더 가? 까짓 거 어차피 땀으로 젖은 거. 우리 50분들만 즐거우면 돼. 사실 저희가 우리 저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왔었지만 우리 조까지 우리 단장님이랑 우리 한분이 분번님은 벌써 몇 년째 여기 거의 시구나 다름없어. 근데도 아직도 간 보시는 분이 있어. 어? 그렇게 살지 말어. 본인들만 괴롭다. 그래 얼마나 이 정감 있는 얼굴이잖아요. 자꾸 보니까. 그치? 우리 언니 해마다 안 입고 오시네.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건강이 좀 괜찮은가 모르죠. 힘드시죠 점점? 연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몸매는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요. 삐쩍 말은 못해. 기운 떨어지니까. 지금 노래 하나 더 갑시다. 이왕 간 거 우리 저 그지바 템포 약간. 양푼이 오빠가 여기 차마 여기까지는 못 오고 여기서 뱅뱅 돌다가 갔더니 감질나네. 오빠 여기 깊숙한데 한번 탁 해보고 가면 참 좋을 건데. 내 형님한테 비밀 없대. 아유 진짜 우리 저 양푼이 품바님이 접근 나면 나오시는데 짱. 오빠도 짱. 지금 막 더위를 먹으셔갖고 이 더위 먹은 게 오래가네. 그리고 저 아까 우리 저 까치 오라버니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감기가 안 난다고 더우니까 창가 선풍기든 에어컨을 키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도 그 감기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약하게 하고 자도. 근데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도 예, 저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기침이 잘 아직 안 떨어진다. 그래도 어저께 그 약 먹었다고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또 먹어야겠네. 자, 그지마 가자. 지금 아니 노래를 하려고 보니까 여보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몰라 몰라 말해. 지금 오늘 몸이 많이 좋아졌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이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죠. 근데 사실 더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 양푼이 품바님 하기 전에 올해 저 CD 낸 거 아시죠? 우리 저 언니도 목포에서 저 오셔서 광진을 사셨지만은 뭘 하나 중간에 거시기 해야요. 나도 안 하고 싶다. 근데 누가 뭐 우리 울산 우리 저 시장님이 우리 뭐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라일라. 아, 바로 이겁니다. 우리 CD가 안에 도장 들었습니다. 안에 우리 한푼이 분반님이 22곡 님이요. 작년에 많이 들으셨죠? 그거 포함해서 1번은 좀 빠르게 박아놓으셨어요. 님이요라는 곡을. 그리고 저는 총 19곡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미운 사랑, 지금 불를 노래, 그지